출장 간다고 안 했어요? 네. 출장? 일단 2시간 나라 빨리 갈 거예요. 아. 밤 열, 저기 9시 비행기예요. 유튜브 우리 아미루 TV. 진짜 서운한 게 많지. 얼마 전에 초대를 안 해주셔서. 그러니까 아니 초대가 아니라 어떻게 싱가포르 초대를 안 해주셔서 회사자를 빼고 너무해요. 다른 클럽들은 다 잘 소개해줬고. 이거는 삐 처리. 삐 처리. 11시까지가 정시고요. 근데 이렇게 문이 안 풀린다 그러면은 이제 새벽까지 쉬어도 되고요. 수요일은 8시부터 11시입니다. 그때도 문이 안 풀리면 다 남아서 하시나요? 네네네. 그 색깔이 있던데 네? 회사자 색깔을 어떻게 구분되는지 얘기해주세요. 색이요? 아 네. 저요? 네. 일단 저희 눈을 못 맞추세요. 안 맞추셔도 돼요. 다섯 조가 있는데요. 위에가 마스터, 그 다음이 블랙, 레드, 블루, 그린. 처음에 그러면 오면은 승급 그런 시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? 가입할 때? 저희는 저희가 뭐지? 기술위원회? 운영위원, 그 고문님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보통 실력 테스트를 해주시고요. 어떻게 올라가나요? 저희가 보통 3달 시즌을 해서 계속 가위바위보로 팀을 짜서 이제 승점제로, ATP 승점제로 랭킹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. 그래서 랭킹에 따라서 뭐 레드 같은 경우는 저희 몇 명 승급이죠? 3명, 3명 승급, 3명 강등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로테이션이 되고 있습니다. 재밌네요. 감사합니다. 4주차인 것 같은데요. 어떤가요? 네. 수준이 어떤가요? 동호회 수준. 수준이요? 아주 높습니다. 아주 훌륭하십니다. 네. 되게. 좀 되게 경쟁적인 시스템이라가지고, 네, 아주 네, 벤치마킹 해가지고 한국에도 좀 네,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화이팅. 네, 감사합니다. 짜란. 회사사의 좋은 점. 패배를 믿겠습니다. 그죠? 회사자는 사람도 많고요. 좋은 사람도 많고 실력 있는 사람도 많고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비슷한 실력 있는 사람들끼리 치열하게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입니다. 민지님. 네? 회사자는 어떤 게 좋은가요? 회사자요? 흔들리는 동공. 생각이 나지 않아요. 카메라를 봐야 되는 거죠? 안 보셔도 됩니다. 테니스라는 운동 하나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요. 다 다른 여러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테니스라는 운동 하나로 다 같이 이렇게 운동도 하고 친목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